이태권센터. 네? 이태권센터. 센터 갈까요? 응? 갈까요? 태클아! 센터! 바로. 캐치볼 좀 하래. 자. 계속 안 했어, 세팅 안 했어, 근데 아래 수비가. Just throw, creep, throw, and go. 자, 몬스터즈 이제 중견수 자리 이태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이크 자리에 최수현 선수가 이동을 했고요. 와, 7회까지? 계속 가시네. 우리간 선수의 투구수는 충분합니다. 네.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5번 타자 김동주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야, 1대 0은 아니지. 걱정하자. 잡아 당겼는데요. 투어르는 바운드. 아, 기계. 투어르는 바운드. 유격 쌩상호. 긴 거리를 정확히 뿌립니다. 진짜 여유있다. 아, 어깨가 참 좋습니다. 아, 꽤나 뒤쪽에서 저는 뱅뱅 타이밍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보시죠. 그런데 와, 어깨 보세요.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진짜 벌꿀 오소리 한 마리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에. 정말 좋아. 이 선수가 바로 번터제 유격수 임상호입니다. 임상호가 몇 학년이죠? 3학년이요. 3학년? 내년까지만 쓸 수 네. 있군요. 아,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와야 돼. 진짜 이제 쳐야 돼. 이제 연습해야 돼. 진짜 맞아, 나와야 돼. 자, 이제 6번 타자 이건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자. 가자. 초급 타격. 오른쪽 우익수. 우익수. 됐어. 맞네. 오른쪽 우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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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늘 몬스터즈의 수비도 녹록치 않습니다. 와. 이렇게 투어 맞춰 잡는 이 피칭까지도 완벽하게 되는 인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직관 경기 나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던지네요. 그러게요. 아, 이러면서 1회부터 팔을 풀고 있었던 신지영 선수의 또 등판은 언제 될지. 네. 몸은 다 풀어놨는데. 지금은 근데 유희관 선수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못 바꿔요. 이거 못 네.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고 유희관 다음엔 니퍼트겠죠. 아. 투수 80개를 넘기고 있는 유희관. 빗맞았습니다. 유격수. 샷! 빗맞았습니다. 유격수. 팔을 들어서 잡겠다는 신호로 처리합니다. 수령. 3대범 트레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투수 유희관. 7회까지도 유희관은 무실점입니다. 바꿔? 오케이. 네. 됐다. 수고했어요. 되십니까? 됐어. 네. 아, 말려도 적당히 말려야지. 아, 뭐 언제까지 말릴 건데. 도대체. 아. 아니, 너무 순삭이. 지금 너무 빠른데, 경기 템포가. 자, 이제 윤성환 선수가 다시 마운드 서 있습니다. 4완, 5완 원투펀치들이 정말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선두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결국은 적시타 기록했던 김문호였습니다. 그 장면은 나중에 진짜 두고두고 회자 될 것 같아요. 진짜 안에 부대 공이 커요. 오이! 3진에요! 사이드야? 좋아 이거.
선수들이 투구 템포가 빠르고 스트라이크를 빨리빨리 잡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경기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깔끔합니다. 네. 한 점만 내주면서 윤성환 선수는 심지어 주자도 안 내보냈습니다. 탈대 타석에는 정문호 선수.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멋져는 이 타구 파울적까지 와 있고요. 이동해서 3루수 처리합니다. 네. 오, 1대1 시합이가. 스윙! 3진 아웃. 이번 이닝도 윤성환 선수의 완벽한 피칭으로 주자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9타자 연속 공타 처리. 윤성환이었습니다. 힘을 한번 보자. 알았지? 네! 어, 알겠지? 네! 윤성! 네! 1점 제발 1점. 1점 1점 1점. 오, 투수를 교체했네요. 유희관 선수를 내리고 신재영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신재영이. 신재영! 신재영! 그리고 또 3루수 자리에도 유태홍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정말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관의 연패를 끊는 동시에 단 1점 차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야, 한 점 불안한데? 어? 한 점 불안해. 조장현! 조장현 어딨어, 조장현. 헬멧 쓰고 와. 네! 체질. 지금 대타 조장현 선수로 출발을 하네요. 장현이 왼쪽으로 치라 그래. 왼손. 지금 타. 뭐야, 스위치야? 네. 선택 능력이 좋은 우익수 조장현입니다. 야!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오른쪽. 타타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만. 맞자. 첫 타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팀에게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을지. 으쌰! 방망이 맞추면서 파울입니다. 직구니까. 네. 슬라이드. 선두 잡아, 선두 잡아. 툭 갖다 댔어요. 왼쪽. 파울적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젠장, 선제이다. 잡아놓고. 으이씨. 으이씨. 바깥쪽 툭 갖다 대면서 오른쪽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방망이를 지금 놓치시 타격했어요. 이렇게 되면 무사 1루가 됐습니다. 이제는 박재욱 선수의 리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갑시다. 잘 쳤다, 이거. 잘 들어왔는데요. 네, 잘 들어왔고. 뭐, 8, 9번이니까 작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기대해 갑시다. 천천히. 나이스. 이제 두 번 타자 양서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0이기 때문에 선두 타자가 출루했다? 다양한 작전이 나올 수 있어요. 연대도 작전을 쓰지 않으면서 동점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다면 인재는 아닙니다. 번트 자세. 번트를 댔습니다. 쓰리지마, 쓰리지마. 주자 잡았고요. 주자 포기. 타자 주자만 일루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는 이렇게 하죠. 잘했어, 선생님. 멍투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